의도치 않게 대형 말실수 저지른 연예인 누군지 한번 볼까? 제시. 미국에서 자라온 제시는 한국어 실력이 다소 부족해 이상한 말을 자주 내뱉곤 하는데 틀려선 안 되는 라디오 협찬 광고를. 스카이라인 집와이프 이용하늘 당신 곁에 있다고 커피 이따구로 읽어 모두를 빵 터지게 했다고. 또 식스센스 초성 퀴즈에선 비방형 단어를 말할 거네. 대형 방송사고를 낼 뻔했다고 한다. 브라이언, 원조 교포 출신 연예인으로 유명한 브라이언은 피식쇼에서 호구를 걸레로 알아들어. You're a whore, whore. I'm not a whore. No, not whore. Whore. 나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나한테 걸레인 줄 알고. MC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, 또 적반하장을 듣고선 정색하기도 했는데. 적반하장. 적반하장. 뭘 반하장? What the fuck did you say? 적반하장! 알고 보니 적반하장으로 알아들어 그런 거였다고. 박준영, 말실수의 대가 투니언 박준영 역시 라디오 방송사고 전설로 불리는데 제주 3다수를 광동 제주 10다수 읽었기 때문에 또 인파선이 아프다는 걸 전립선이 아프다고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선이 다 연결돼서 같은 말인 줄 알았다고. 여러분의 생각은?